의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네네. 근데 그때 정청래 의원님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네. 의총에서 연설을 했다. 의원님이 좀 의총 분위기와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다 모아지고 있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체적으로 대세를 이뤘는데 그게 만장일치로 지금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다른 말로 한다면 검수완박인데 네. 저항의 조짐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언론개혁까지 같이 해야 되냐. 검찰개혁 하기도 힘든데 이런 정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선거 역풍이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 생각 중심으로 좀 의정에서 발언한 거 포함해서 중진 의원 모임이라든가 오늘도 뭐 또 삼선 의원 모임하고 쭉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쭉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검찰 개혁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하시지만 예.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명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띄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기소권, 수사권 그러잖아요. 네. 그럼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 권한, 검사의 수사 지휘 그리고 검사의 뭐 실제로 수사 지휘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20가지가 됩니다. 이게 네네. 정당성 우리의 이제 수사 기소 정당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수사 종결권, 기소 독점지, 기소 편의주의, 공소 취소권, 수사권, 수사 지휘권, 자체 수사력 이게 쭉 나오지 않아요 뒤까지. 야, 우리나라는 다 있네. 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수사 개시 보고 여기까지 예. 이게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기소권, 수사권이라는 것이. 예. 자, 근데 이 모든 20가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예. 영국을 봐주세요. 영국. 영국은 검사가 두 가지만 가졌어요. 기소권과 공소권만 갖고 있네요. 그렇죠. 기소권과 공소 취소권. 20가지 중에서 검사 영국 검사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나머지는 다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도 보세요. 네.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반반씩 나눠 갖고 있죠. 일본을 보세요. 독일은 보세요. 대부분 경찰이 갖고 있죠. 프랑스를 보세요. 여기도 대부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대부분 검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 기소권 그리고 수사의 이제 협조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만 저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주장하는 거 다 좋은데 저런 내용을 알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저런 표를 보여주면서 네.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처럼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처럼 예. 반분하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에게. 예. 딱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 다 한 검사가 유지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개총수를 뭔가 의심해 수사를 했어요. 중간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경찰 같은 멈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위험입니다. 예. 아 근데 검사가 체면 있어. 맞아. 내가 나는 틀리지 않았어. 개총수.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무혐의야. 죄가 없어. 그럼 다른 걸 털어요. 그렇죠. 자기가 옳았다는 걸 옳았다는 걸 증명해서. 그래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해요. 그렇죠. 그게 별건으로 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입니다. 그렇죠. 원래 사모펀드를 처음에 시작했다. 사모펀드를 했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계가 없어. 네. 그럼 수사를 중단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검찰 니네가 무리하게 수사했는데 무죄 나온 거 아니냐 무혐의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 받을까 봐 표창장 뒤지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조민 씨를 고졸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97년 IMF 때 있었던 일을 동생을 감옥에 넣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어차피 영장 청구권과 네. 기소권은 검사한테 가질 수 있어요. 헌법상. 헌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왔어요? 자, 이거 기소권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 수사 경찰하고 당연히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관님 이건 조금 기소하려면 이건 좀 부족한데 증거가 부족한데 이건 좀 증거를 보강하시죠. 아닌데 이거는 지금 기소거리가 안 됩니다. 이건 기소
내용에서 이건 뺍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은 독점에서 분점이에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소수에서 다수로 나눠 가지는 과정이거든. 근데 검찰만 여기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20개를 다 갖고 있어요. 20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정당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언론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2004년도 열린우리당 초선 때 언론발전위원회 당내 간사였어요. 네. 그래서 신문법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렇죠. MB 정권 미디어 악법 날치기 이론이 휘주광 됐지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 근간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초반. 그래서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언론부터 타겟으로 이론을 해야 되느냐 요거 하나. 진보 매체에서 조중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도 집을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없다. 그럼 우리만 망한다. 오히려 진보 매체를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때 못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이 19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피해가 아니 자동차나 식품위생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나 이것보다 못하다 할 수 없다. 언론의 피해가 더 크다.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을 20번째 법안, 20번째 업종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그렇죠. 업이니까요. 그럼요. 이미 19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 5년도 때 언론이 주장하던 게 뭐냐면 왜 언론부터 타겟팅을 하냐. 좋다. 20번째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동일불량 원칙. 일면 톱으로 오보를 냈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내라. 근데 일면에 안 내. 30몇 면 오른쪽 귀퉁이 안 보여. 피해는 이미 다 입었는데. 그래서 동일불량 원칙은 같은 면 그리고 뉴스로 치면 같은 시간대 그 면에 그 시간대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일불량 원칙이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언론인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요. 네. 그럼 언론사에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미 포털에 가짜뉴스가 만약에 흘렀어요. 네. 그럼 포털에다가도 그 가짜뉴스를 적용시키는 거는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조선일보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포털이 편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거. 그것도 이제 포털 정리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열람 차단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예. 다 돼 있다. 이제 이거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하는 정당성을 제가 얘기한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거. 뭐 의총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소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지지자를 원하기 때문에 속으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다. 수사 기소를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지만 단 조건을 달거나 토를 달면 사실상 반대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맨날 역풍 막 혼나니까 네. 지지자들한테 문자폭탄 받으니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반대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지방자치 19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하면서 부활시켰어요. 예, 예. 자, 예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헌법에도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다. 예. 지방자치를 하자라고 박정희가 헌법에 넣었다. 그런데 예.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예. 이게 헌법 실제로 있습니다. 유신 헌법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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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하지 말자는 거다. 그래서 수사기소의 분리에 찬성하지만 이런 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첫 번째 네, 논리를 했고요. 공수처는 1991년도에 참여한 데서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다 찬성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나라당이 과연 공수처를 찬성했냐. 예. 이러저런 이유와 명분을 다 달았다. 그래서 못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 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공수처 우리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개혁을 찬성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다면 네. 토달지 마라. 그리고 조건 붙이지 마라. 빨리 하자 그래야죠. 그렇죠? 그냥. 하자. 네. 그리고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곧 야당이 된다. 자, 우리가 과연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조중동은 우리 안 찍는다.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칭찬하지 않는다. 우리 비난만 한다. 그런데 네. 왜 조중동 눈치를 보냐?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당원 당비 내고 응원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정당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야당이 우리가 곧된다. 야당의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 하나 있다. 박근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당대표 할 때 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원했잖아요. 그 못하게 반대투쟁했어요. 그 사학법 들고, 가지고 촛불 시위를 나갔어요. 예, 이명박이랑. 이명박하고 예, 서울광장에서. 예. 그때가 정기국회였습니다. 예, 예. 52일간 국회를 보이콧했어요. 박근혜는 우리가 사학법 통과시키지 마라. 국가보안법 통과시키지 마라. 하는 걸 충실히 지키네.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앞장서네. 국회까지 보이콧하네. 그 욕먹으면서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지자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지자를 대변해야 된다. 그렇죠. 저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을 대변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을 대변 못하냐. 민주당은 지금 지지자들을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이 분다.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앞두고 언론 개혁법 통과시키면 대선에 역풍 분다. 그게 통과 안 시켰다. 그럼 대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네. 언론 중재법 때문에 대선에 역풍이 불어서 안 했잖아. 뭉겠죠. 그럼 대선에서 이겼어야지. 졌잖아. 그러면 지방선거 역풍 분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말자. 그러면 곧 그러면 1년 몇 개월 있으면 총선이다. 총선 앞두고도 그럼 역풍 분다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대선이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고. 언제 할래?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통과시킬 때도 역풍이 분다 어쨌든 했지만 통과시키면 일주일도 안 간다.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중도 외연 확장 그러는데 본진이 무너지는데 무슨 중도 외연 확장이 되냐. 그거 진짜 잘 말씀하셨네. 아니 본진이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한대 이번에 네. 지방선거. 자 예를 들면 우리의 고정 지지자 35. 네. 국민의힘 35. 예. 나머지 중원 싸움이야. 예. 35% 우리가 무너지는데 비빌 어덕이 있나? 확실한 편을 안 잡고 뜬금없이 보이지 않는 거 잡으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죠. 네네.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헌법에 보장돼 있어. 의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예요. 다수결로. 다수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149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반수 주세요 했잖아. 의상부자로도. 근데 과반수 줘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 총선 때는 아 지난번 21대 총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과반 이하로 주세요. 이렇게 선거운동 할 거냐. 당연한 건데 시원하게 들리는 건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그거 왜 못했냐. 법사위 때 윤호중 위원장이 못 들어갔어요. 박주민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았어요. 예, 예. 11시 밤 11시 59분에 쳤어야지. 근데 12시 넘어서 쳤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연기된 거예요. 며칠. 아, 59분이라도 쳤어야 되는데. 59분에 쳤어야죠. 근데 왜 그걸 1시쯤에 치냐고. 그래서 본회의가 연기됐잖아요. 며칠 동안. 그때 네. 공격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갖고 여론 나빠지고. 여론 나빠지고. 네. 그래서 결국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11시 59분에 쳤으면 1분 후가 그 다음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본회의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저쪽이 상대방들이 공격할 시간을 주질 않았죠. 그러면 본회의에서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그렇죠.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디테일에서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타임 스케줄을 잘 잡자.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은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원내 지도부가 가지고 있어라. 제가 2004년도 국가본 폐지 투쟁할 때 전투 소조. 그래서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본회의장까지 나오는데 몇 미터냐. 몇 명을 배치해야 되냐. 어마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작전을 잘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의사봉은 내가 여기다 숨기고 들어갔어요. 의사봉 뺏을까 봐. 의사봉 뺏을까 봐. 어, 어. 그리고 결행을 할 때 의사봉 내가 그때 던져주는 걸로. 오. 그래서 의장실로부터 본회의 의장석까지 제가 발로 다 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때가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을 그때 몸으로 막 몸싸움 할 때니까. 그럴 때는 당직자를 몇 명 배치하고 의원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작전 지도를 제가 짰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빵꾸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장이 오다가 막혀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행을 한다 그러면 원내 지도부로 다 이름해야 됩니다. 작전 짜고 하는 거. 그런 건 진성준 의원이 또 잘합니다. 네, 진성준 믿을만한 분들도 그래도 계시니까. 민주당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의총에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개딸들을 아시나요?
대선에서 지면 흔히 탈당 러시가 있는데 입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유쾌한 정치 반란이고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듯이 정당은 지지자와 국민을 떠나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2030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지지자와 국민이 우리의 희망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합시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일반 국민도 멘붕이 오고 TV만 보고 울고 TV 안 보고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180석 졌는데 뭐 했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은 우리 안 찍습니다. 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조중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중동 말을 듣기 전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조중동 눈치 보지 말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눈치를 보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고 국민의힘은 그들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선에서 져서 행정부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일을 합시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지지자 국민들은 다시 민주당을 쳐다보고 다가올 지방선거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선거 승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흉기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 물길을 따라 여기까지 전진해왔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절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길은 언론 권력의 편향된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검찰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의 독점에서 오는 폐단을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선량한 민주적 장치를 만들어 줍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어깨 걸고 나갑시다. 우리는 이제 곧 야당이 됩니다. 남은 기간 여당으로서 충실하게 할 것은 하고 앞으로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합시다.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합시다.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이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이를 바로잡는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강력하게 저지합시다. 국민과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먼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직선이 아니어도 구불구불 온갖 장애물을 헤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적지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바다는 낮고 깊고 넓기에 모든 강물을 받아 안습니다. 강물이 민주주의고 바다가 민주주의입니다. 강물 같은 민주당이 됩시다. 바다 같은 민주당이 됩시다. 강물은 포기하지 않고 흐르고 바다는 비해졌지 않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해야 할 때 합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민주당이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회의원 정청래 드립니다.